오늘은 편털하러 간 날 편의점 터는 BJ JM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 네 여러분들. 네 오늘은 바로 이 김치볶음밥에 이 볶음밥과 합쳐서 소세지와 이 스트링치즈를 같이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남자 이재민 씨. 아무래도 컨셉이 먹방인가 보죠? 지중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재민 씨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손 누군가 했더니 네가 엄마 금반지 손댔지? 어? 똑바로 말해. 어디다 팔아먹었어? 뭔 소리야? 내가 엄마 반지를 왜? 아, 재민 씨 어머니의 엄마. 반지가 없어진 모양인데요. 엄마 지금 때리고 있는 거 방송으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엄마, 엄마 아, 그만. 야, 금반지 내가 반지 엄마 반지. 내가. 맡고 있는 이재민 씨에겐 미안하지만은 먹방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어머니도 참 야속하시지. 설마 아들이 반지를 훔쳤을까요?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열심히 사는 아들인데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재민 씨 여자친구 은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아 은정아, 나 진짜 억울해서 미칠 뻔했다니까.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으면 엄마한테 그런 의심을 사. 억울해도 할 말 없지 뭐. 억울하면 성공하든가. 아 진... 그런데 바로 그때. 은정아, 나 방금 큰 깨달음 얻은 것 같아. 뭐래, 깨달음은 개뿔. 뭔데? 아 그게 이 편의점에서 희망을 본 거지. 뭐 여기서? 편의점에서 희망을 봤다니 대체 무슨 소리죠? 그 후 재민 씨가 이상해졌습니다. 여기저기 편의점을 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몰래 훔쳐보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아르바이트하는 여성들과 시덕거리는 재민 씨.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여자친구 은정 씨에게 굵직한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재민 씨. 우와, 저기 진짜 멋있다. 야, 이 오빠 말했지? 나 꼭 성공한다고. 너 설마 했는데 그 말이 진짜였네? 은정아, 너는 대한민국에서 편의점이 많은 것 같아, 치킨집이 많은 것 같아. 치킨집? 아니야, 아니야. 편의점이야. 오늘부로 우리나라 모든 편의점들 내가 다 접수한다. 멋있다. 대한민국 편의점을 다 접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는 재민 씨. 그 기막힌 계획이 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주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 내 생일날 알바 쉬는 거 마련했어? 그럼 딱 빼놨지. 생일 파티 기대해. 오 정말? 선물도 기대해도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받고 나서 너무 감동받지 마.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기대돼. 아까부터 뭘 그렇게 꼼지락거려? 설마 이게 은정 씨의 생일 선물? 글쎄요, 은정 씨가 좋아할까요? 손님 왔다. 알았어, 수고하고. 그때 편의점에 들어오는 남자. 분위기가 싸한데요? 사장님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야! 너는 손님이 없으면 좀 바닥이라 좀 닦던가. 닦을 게 없으면 좀 물건 정리를 좀 하던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시급 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그 아까까지만 해도 손님 많았거든요. 됐고! 하여간 요즘 애들은 주인 정신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난데없이 주인의식은 왜 들먹거립니까 사장님? 또 와볼 거야? 아유 속 터져. 사람 대접을 해줘야 주인의식도 생기는 거지요. 진짜. 아니 주인 대접도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진짜 어따 대고 주인의식은 주인의식은 참. 짜증나. 사장님이 이 모양이니 재민 씨 정말 일할 말 안 나겠습니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친 재민 씨는 일이 고됐는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때 실례합니다. 이재민 씨 맞으시죠?
네. 근데 누구세요? 박상수 형사입니다. 형사요? 아니 형사가 왜 재미씨를 찾아온 거죠?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풀리지 않는 사건이라도 있는 듯한데 재미씨가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 날 편의점 바닥을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 건 재미씨였군요. 그런데 어이구 웬일이세요? 오셨어요? 이거 봐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니 얼마나 보기가 좋아. 응? 그렇게 좋으시면 사장님 직접 하세요. 이놈 봐라. 알고 싶어? 아니야. 제가 그만둘 건데요. 아니 재민 씨가 사장님 갑질에 폭발한 것 같은데요. 야 그냥 하면 어떡해. 그렇다고 대책도 없이 일을 관두면 어쩝니까. 당장 돈벌이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게 며칠 후 은정 씨의 생일날 벌이가 시원찮으니. 아 이게 뭐야? 생일 선물이 종이학이야? 어 감동적이지? 어 너무 감동받아서 소름 돋았어. 귀한 거 자기 가져. 아, 은정아 어 그래도 내 성의를 봐서라도 이거 받아줘. 어 그거 진짜 천말이야. 이거 어디다 써? 바로 그때. 아, 어, 은정아, 나 전화 좀 받고. 아, 지금 뭐? 미안해. 아. 상황이 지경인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오는 전화 다 받는 겁니까? 그 눈치로 연애 어떻게 할 겁니까? 대체 여친보다 중요한 전화가 뭔지 궁금하군요. 네, 아 지금 당장은 제가 힘들고요. 제가 퇴근이 6시라 7시까지 갈게요. 네. 꼭 나오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백수가 퇴근이라뇨? 재민씨 무슨 꿍꿍입니까? 어... 뭐 하는 거야? 은정아, 미안한데 나 부산에 좀 갔다 와야 할 것 같아. 어, 부산? 어... 갑자기 거긴 왜? 일단 갔다 와서 얘기하자. 미안해. 야, 나만 가면 어떡해! 여자친구만 남겨두고 갑자기 부산에 간다고요? 차여도 할 말 없겠네요. 한편 재민 씨가 가기로 한 약속 장소에는 한 여성이 재민 씨를 만나기 위해 들어섭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좀처럼 올 생각을 않는 재민 씨. 바로 그때 여보세요? 저는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아, 갑자기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한데요? 그게 저만 못 믿는 게 아니라 그쪽은 저를 믿으세요? 할 수 없죠.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아, 아무래도 재민 씨한테 바람 맞은 모양인데요? 여자친구 혼자 남겨두고 갈 때는 언제고 재민 씨는 왜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그날 밤 다급한 발걸음의 주인공은 아하 재민 씨로군요. 근데 이 남자는 또 누군가요? 뭔가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확실한 거죠? 왜요? 아니 그게 뭐 100%가 아니라거나. 아 그렇게 못 믿겠으면 그냥. 아니 그럼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래가 처음이라서. 아. 그럼 잘 쓰세요. 네 잘 쓸게요. 아무래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눈치인데 재민 씨가 새로 시작한 사업의 실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며칠 후 은정 씨의 자취방. 아 오늘은 은정 씨의 마음을 좀 풀어줘야 할 텐데요. 은정아. 오. 여봐. 아이고. 잠깐만. 하필 이럴 때 메시지라니.
연정아, 나 잠시 편의점에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뭐? 아 진짜 이럴 거야? 아 대체 편의점에 뭐가 있길래? 그러게요, 편의점에 뭐가 있길래요? 오늘은 가까운 데라 금방 올 거야. 우리 연정이 그 마음만 변하지 말고 쭉 지키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재민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야! 또 은정 씨 혼자 남겨두고 이렇게 가버리다니요.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아니 이건 또 무슨 휴대전화죠? 재민 씨 휴대전화 두 대입니까? 두 대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남자친구라니 은정 씨의 의심이 확신이 되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급기야 은정 씨가 재민 씨의 뒤를 밟았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르바이트 여성과 분위기가 좋은 재민 씨. 왜 슬픈 예감은 들리지 않는 걸까요? 잠시 후. 은정아 왜 때려? 왜? 딱 걸린 주제에 뻔뻔하게 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건 뭔데? 왜 핸드폰이 두 개인데? 아니 그게 또 더러워 진짜. 재민 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아 잠깐만 잠깐만. 가까스로 은정 씨를 붙잡고는 내가 너 믿으니까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어? 무슨 말을요? 아 혹시 그 수상한 사업에 대해 털어놓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은정 씨 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기에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며칠 후 은정 씨에게 굵직한 금목걸이를 선물하는 재민 씨. 생일 선물 고마워. 아니야 늦어서 미안하지. 근데 자기야 응? 나도 해볼래. 어, 안 돼. 꿈도 꾸지 마. 왜? 아, 이게 그 중독성이 좀 심해. 그럼 우리 딱 다섯 번씩만 더 하자. 응? 그리고 손딱 10개로. 다섯 번? 그럴까? 결국 은정 씨까지 재미 씨의 은밀한 사업에 합류하는데요. 위험한 일은 아니길 바랍니다. 다음 날 두 사람 동업을 한다고 하더니 한가하게 각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네요. 그때 오 은정아, 은정아 나 떴다. 어? 나 남대문. 어 잠깐. 어? 나도. 어? 나는 홍대. 홍대? 어? 출동. 가자. 출동이라고요? 무슨 사건 제보라도 받은 건가요? 잠시 후. 두 사람 제보받은 장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 좀 떨린다. 잘할 수 있어. 나 갔다 올게 그럼. 아 은정 씨가 나설 차례인가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 편의점이네요. 이쯤 되면 편의점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얼마 후 인적 드문 골목의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제 열어볼까? 자. 그런데 어? 에? 웬 뭐야? 벽돌입니까? 자기야 우리 사기당한 거야? 어. 아 짜증나 진짜. 사기를 당했다고요? 바로 그때 재민 씨에게 걸려오는 전화. 어? 뭐 사기꾼 전화인데? 야, 이 사기꾼 같은 자식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기를 치고. 아이 참 그 긴장 좀 하시고요. 뭐? 근데 택배를 벌써 받았어요? 뭐 그래 받았다 어쩔래. 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사기를 치고 있어. 너 한번 나한테 혼나볼래? 어? 아니 그런데 혹시 아이디가
만나면 좋은 친구? 어? 이 남자 누군가요? 혹시 사기꾼이세요? 아이, 저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는 뭐 아무나 치나? 사기꾼이 아니라고요? 이거 아무래도 재민 씨와 은정 씨가 위험한 덫에 걸려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무사할 수 있을까요? 한편 하늘이가 뭐야? 아니 재민 씨 어머님 뭘 봤길래 이렇게 놀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란 가슴 진정시킬 틈도 없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예? 우리 아들이요? 아들이라면 재민 씨 얘긴데 재민 씨가 왜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란 가슴 진정시킬 틈도 없이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예? 우리 아들이요? 아들이라면 재민 씨 얘긴데 재민 씨가 왜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재민 씨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 희정 씨가 찾아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재민아! 아니 재민 씨가 왜 경찰서에 있습니까? 너 자식아, 어? 너 뭔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뭔 짓을? 사기꾼인 줄 알았던 남자가 다름 아닌 형사였다고요? 이거 저기 재민 씨 어머니가 이윽고 형사 앞에 내놓은 것은 우리 재민이가 훔친 거 맞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금들을 재민 씨가 훔쳤다고요? 아유 이놈 자식! 이거 어머니 복장이 터지겠는데.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사실 이재민이 금도둑이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늘 돈이 궁했던 이재민은 급기야 어머니가 아끼던 금반지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엄마 미안. 그 길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을 팔아 돈을 챙기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재민은 물건만 받아 챙기고 돈을 보내지 않는 택배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취업 생각은 전혀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씨는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금반지를 중고로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씨는 생각지도 못한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허망하게 금반지를 잃은 씨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형사님, 네. 이거 이렇게 통화 목록이랑 문자 메시지가 다 있는데 이래도 범인을 못 잡는다고요? 아 요즘 그 대포폰 쓰는 놈들이 많아서 그리고 수법이 교묘해져서 잡기가 쉽지 않은데. 피해자였던 이재민은 그릇된 욕심에 스스로 가해자가 되고 맙니다. 저는 지금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아 제가 오는 길에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요. 혹시 택배 거래는 좀 힘들까요? 아 갑자기 그러시면 제가 좀 곤란한데. 혹시 제가 물건만 받고 돈은 안 보낼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쵸. 아무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럼 물건 보내시고 송장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송장번호 확인한 다음에 돈 보내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돈 안 보내면은 그쪽에서 택배 찾아가시면 되잖아요. 그럼 고민을 좀 해볼게요. 금을 팔겠다는 사람과 직거래를 약속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택배 거래를 유도했던 건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금을 파는 사람들을 물색한 씨와 씨는 피해자들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물건을 붙이도록 유도한 다음 택배 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들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피해자들의 송장 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을 택배를 붙인 당사자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금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다가 택배를 붙인 피해자들이 왜 송금은 하지 않느냐고 연락이 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척하기도 했는데요.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총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을 들락거리며 남의 소중한 재산을 손쉽게 가로챈 이재민. 너 그냥 빠지라 그랬잖아 진짜. 그렇게 가로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니 좋던가요?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결국 자신의 가슴엔 더 큰 대못을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니까요.